현금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심 명령인데요. 네, 추심 명령은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 1억 원,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에 대한 추심 권한이 이제 A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요 채권에 대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요 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B입니다. 그러나 요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는 A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는 이제 더 이상 C에게 1억 원을 추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요 피압류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B가 C에 대해서 1억 원의 이행의소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승소 판결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압류 추심 명령까지 된 상태라고 하면은 더 이상 B는 C에게 1억 원을 추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B가 이렇게 이행의소를 제기했다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의 소송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이 된 이후에 이 채무자의 이행의소는 각하다,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1억 원에 대한 추심 권한은 A가 행사할 수 있는데요. A는 뭐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에게 내가 추심 이제 권한을 갖게 됐으니 나에게 1억 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요. 뭐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요. 또뭐 소송을 해도 됩니다.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예금 채권, 은행의 예금 채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압류 추심 명령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뭐 일정한 이제 뭐 서류 그거를 이제 요구하고 A가 그 본인이 맞는지 이제 이런 것만 확인하고 추심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판 외 그다음에 재판 내에서 자유롭게 추심을 할 수가 있다. C에게 1억 원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는요 이렇게 추심을 했다 이거야. C로부터 1억 원 이렇게 추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1억 원은 사실 B의 돈을 받은 겁니다. A가 B의 돈을 받은 거라 가지고요. 요 B에게 1억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A는 B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충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이제 없는 상태라면요. A의 입장에서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추심을 하면은 자기 채권과 그냥 충당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을 추심을 했다고 하면은 5천만 원을 충당해서 이거는 이제 5천만 원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5천만 원은 변제가 되고 5천만 원만 남게 될 거고요. 만약에 2억 원을 추심을 했다고 하면은 추심을 해서 요 1억 원 충당하고 1억 원만 B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채권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요, 추심권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추심 충당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 집행 채권을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 추심 명령에서 이렇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D라는 다른 채권자가 또 이렇게 압류를 해서 압류 경합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A가 이 받은 금액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을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충당의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추심명령의 의의를 보면은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름에서 요 B를 가름해서 이행을 청구하고 수령하고 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추심의 권능을 주는 법원의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송달은요.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되고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채권 집행에 있어서는요. 항상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 효력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생기고요. 추심명령의 효력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생깁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요. 일단은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겨요. 어쨌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입니다. 모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주에 있는 판례, 각주 2번에 있는 판례를 보면은요. 만약에 A가 요 1억 원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요,시효 중단되는 채권은 이제 요 1번이 집행채권의 시효 중단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지금 요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요. 요거를 이제 변제받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시효 중단이 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요, 압류죠. 민법 168조 2호의 압류에 의해서 요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피압류 채권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야. 피압류 채권의 경우에는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압류 추심 명령이 요 씨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요 1억 원을 변제하라고 최고한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우에는 임시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압류 추심 명령이 C에게 송달되고 6개월 이내에 A가 이렇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서 최초 최고 시, 그러니까 압류 추심 명령이 C에게 송달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아주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채권이 이제 압류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임시적인 최고에 의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채권 집행에 관한 이제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법학 논총 거기에 이제 등재가 됐었는데 요 판례를 이제 가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채권 집행에 있어서의 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제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추심권의 범위를 보면은요, 원칙은 이제 요, 그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 전부에 대해서 이제 추심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피압류 채권액이 집행 채권보다 더 커도 피압류 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인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2억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니까, 2억 중에, 그 중에 1억, 집행 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 추심 명령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무상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 압류추심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조금 이제 좀 다른 경우인데 현실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집행채권의 이제 범위에 한정해서 압류추심명을 받는 게 오히려 거의 뭐 실무에서는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로 나와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2억 원 중에 1억 원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2억 집행채권이 1억 원인데 2억 원에 대해서 압류추진 명령을 했을 때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거를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줄여 줄 수가 있고 그때는 이 1억 원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우선 면제권을 갖는다라는 예, 그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거의 활용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억 원 전부에 대한 압류추진명을 신청하지 않고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압류추진명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2번 예외에 나와 있는 일들은 현실에서는 별로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추심권의 행사는요. 자유롭게 뭐 재판상 재판 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취지매소를 제기한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추징금 소송을 제기하면은요, 내가 추징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요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추징권을 행사하는 건 결국 요 B의 채권이기 때문에 B에게도 이제 고지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을 때요, 소송을 제기했을 때요 제3채무자는 요 채권에 대한 뭐 어떤 그 항변은 당연히 할수 있지만 요 채권이 부존재한다, 소멸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청구 이의에 소에서 주장할 사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그 판례들은 다 중요한데요. 이제 1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 채권을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압류 추심 명령을 한 상태에서 B가 C에 대해서 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해요. 자, 그러면 요 소송은 부속법한 소송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속법한 소송입니다. 그 상태에서 A가 C에 대해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추심금 소를 제기하면 B가 C에서 제기한 소송의 소송물도 이거고요. 추심금 소송에서의 소송물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복 소송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각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만약에 요게 이제 중복 소송이라고 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 요 소송도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또 각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추징금 소송을요. 그러니까 어떤 중복 제소를 금지하는 이유가 어떤 피고로 하여금 이중 제소의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복 제소를 이제 각하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중복 제소라고 각하를 해버리면은 요 C의 입장에서는 삼중 제소의 위험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송은요 그냥 중복 제소를 각하하지 말고 그냥 요거만 각하하면 된다. 이걸 각하하고 요거를 그냥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중복 소송으로 볼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이게 어쨌든 뭐 중복 제소라는 거는 이게 전소가 이제 적법한 것인지 부적법한 것인지 묻지 않고 이게 전소가 이렇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 후소가 동일한 소가 제기되면 이거를 이제 각하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소송이기 때문에 A의 추징금 소송은 중복 소송으로 봐서 각하를 해야 된다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은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요. 여러분이 이제 기록 이제 시험에서 청구 취지를 이제 기재해야 될 때,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을 좀할 수가 있어요. A가 B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그게 2021년 뭐 7월 1일에, 이게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심의 효력은, 추심 명령의 효력은 이때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21년 9월 1일에 추심금 소를 제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추심금 소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언제부터 붙이는 게 이제 가능하냐? 근데 요때부터 붙이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이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추신 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신금 청구를 받은 때부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A가 B에 대한 채권자고, B가 C에 대한 채권자인데, B가 C에 대해서 이제, 이행의 소를 제기했어요. 이행의 소를 제기했고, 그 상태에서, A가 이렇게 압류 추신 명령을 받은 겁니다. A가 압류 추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B의 소송이 이제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격이 없다라고 봐서 요 B가 C에게 제기한 요 소송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각하가 돼버렸어요. 각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A가 C를 상대로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A가 추신금 소송 제기한 것도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권리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거니까 B가 요 C에게 제기했던 소 제기에 의해서 시효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랬다가 각하가 됐으니까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추신금 소를 제기하면 최초 B가 C에게 소 제기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의 그 효과를 보면은요, 압류 추심 명령에 기해 가지고, 이렇게, C가, 요 A에게, 요 변제를 하잖아요. 그럼 요거가 변제가 된 거야. 요 채권을, C는 B가 아니라 추심 권한을 가진 A에게 변제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변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C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경합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요 추신권자에게 그냥 변제하면 유효합니다. 왜냐면 추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가 공탁을 요청했다면 이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임의로 그냥 추신권자에게 변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추신권자에게 변제하면 요 채권은 그냥 변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 신고와 변제 충당은요, 이게 추심을 하게 되면은, A가 C로부터 추심을 하게 되면은요, 이걸 법원에다 추심 신고를 합니다. 내가 추심했다라는 걸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걸 좀 빨리 해야 돼요. 내가 추심을 하는 순간 빨리 추심 신고를 하면요, 더 이상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나 이런 것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배당 요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른 채권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요 추심에서 충당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3번에 보면은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이거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탁해야 되고. 공탁 사유를 이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공탁 그러니까 추심하고 추심 신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심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그럼 이제 그때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걸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를 못 받고, 그 경우는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요 사안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요. 요 A가 이제 B에 대한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이렇게 압류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추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16일에 이제 요거를 추심을 한 거예요. 요 채권을 이제 추심을 했고, 자, 그런데 다른 채권자, D라는 다른 채권자가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한 겁니다. 가압류를 했다 이거. 그게 이제 4월 16일에서 18일에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추심 신고를 한 겁니다. 추심 신고. 그러니까
요 추심 신고는요. 추심 신고는 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날보다는 늦었어요. 그래서 23일 날 했습니다. 4월 23일에. 그러니까 가압류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추심 신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공탁을 해야 되느냐?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얘가 간단하게 충당의 방법으로 이렇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4월 16일에 추심을 했기 때문에 요 채권은 소멸이 됐잖아요. 소멸이 된 상태에서 요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A가 충당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변제 받으면 되고 이거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추심 신고를 빨리 해야 된다. 추심 신고를 빨리 해야 된다. 그때까지가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다라는 거는 다른 배당 요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추심이 된 이후에 이제 압류 가압류권자 요 사람에 대해서는 A가 우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압류 가압류가 없는 걸로 봐서요. 뭐 없는 걸로 보고 그냥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심을 했다면 그 피압류 채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라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부 명령입니다. 자, 전부 명령은 이제 이런 거예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으면요. 요 피압류 채권이 A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A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부가 돼서 요 채권이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되고 이제 요 채권이 이제 더 이상 B의 채권이 아니고 A의 채권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전되는 만큼 요거는 이제 변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요. A의 입장에서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요 채권 대신에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을 맞바꾼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걸 마치 채권이 이렇게 양도되는 거랑 거의 효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받고 그만큼 이제 변제가 되는 이게 전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명령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특징은 뭐냐면 요 피압류 채권이 전부 명령이 이제 되면은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A에게로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B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A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권면액만큼은 이제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전부 명령의 장점은 요 채권이 이제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B의 다른 채권자가 전부 명령이 있은 이후에 B의 채권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 가압류하는 게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 있으면 요 채권이 이렇게 A에게로 이전이 돼서 요 채권은 A가 독점적으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의 경우에는 이제 어땠냐면은요. 추심 명령의 경우에는 이렇게 A가 요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현실적인 추심을 하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이게 B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B의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요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걸 이제 추심을 한다 하더라도 A가 간단하게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를 못 받고 이거를 이제 공탁을 해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파이가요. 독점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명령과 같은 이 1억 원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A에게. 이 경우에는 전부 명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D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A가 독점적으로 이거를 뭐 권리를 갖지 못하고 충당 그러니까 공탁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단점은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전부 명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A가
요 채권을 이제 이렇게 전부를 받았다 이거야. 근데 보니까 B가 무자력이다 이거야. 무자력이다. 그러면 요 위험부담이 위험부담이 무자력이나 위험부담이 A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채권이 이렇게 전부가 됐다. 근데 C가 무자력이다. 못 받는 거야. 근데 요 B에 대한 채권 이미 변제 효과 발생해서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B에게 다른 채권이 발견되더라도 더 이상 B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3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부담이 요 집행채권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심명령 그 반대입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요, 요 1억 원 채권이 언제 소멸이 되냐면은 요 A가 이렇게 충당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추심해서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 추심해서 공탁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러니 그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A가 변제받은 한도 내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심해서 충당을 했다 이거. 그 충당한 범위 내에서만 여기 소멸이 되겠죠. 그다음에 추심해서 공탁해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배당받은 금액 내에서 이게 소멸이 되고, 그때까지는 계속 요 채권이 남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C가 무자력이라 하더라도요, B의 다른 채권이 밝혀지면 A는 그 채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왜? 요 채권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원래 요 집행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중에 문제 무엇을 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전부 명령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3채무자의 자력을 알기가 어렵다, 별로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추심 명령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의의를 보면은요, 집행채권 변제의 가름에서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죠. 그러니까 그 집행채권의 가름에서 피압류채권이 이렇게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등주의에 대한 애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압류채권은요, 이제는 전부 채권자가 이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압류가 압류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그 불이익은 전부 채권자가 감수해야 돼요. 자, 전부 명령의 특별한 요건은요, 압류된 채권이 금전 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억 원뭐 이렇게, 그러면 요 1억 원만큼이 A에게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1억 원만큼이 여기에서 이제 변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권면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뭐 장래 채권, 조건부 채권 뭐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전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요 압류된 채권이 이전이 돼야 돼. 전부가 돼야 되니까 양도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양도성은 있는데 둘이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로 어떤 집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전부 명령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 요구가 없을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게 전부 명령이 되면 요 채권이 A에게로 그냥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A가 이제는 독점적으로 요 채권을 행사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요 전부 명령이 있을 당시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이미 있다 이게. 다른 채권자가 이미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요 A에게만 독점적인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때 제3채무에게 송달한 때인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압류 경합이다, 그러니까 채권 집행 채권의 합이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요,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요. 이제 그게 다른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친 기준 시기는 전부 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압류가 경합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이제 채권이 두개다 하더라도 A 채권이 1000, D 채권이 1000 하면 합쳐봐야 2000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가 아니고
압류가 중복되는 것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의 전부명령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그 이후에 요 D가 뭐, 이게 압류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효였던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진 않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것은 전부명령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면 압류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출시명령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압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가 경합되는지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요 임차인에 대해서 이렇게 2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B도 이렇게 2천만 원의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5천만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A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했어요. 2천만 원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B가 2천만 원으로 이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전부명령이 요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서는요, 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유효하다, 이게. 그러면 유효하다, 이게. 그러니까 요 기준 시점에서는요, 압류 경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효하다, 이게. 근데 나중에 임대차가 이제 끝나고 목적물을 반환한 시점에서는 보증금이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게. 어떤 차임 채권이라든가, 뭐, 관리비 이런 걸 공제하고 나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으로 줄었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도, 소급해서 전부명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전부명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 경우는 전부명의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2천만 원까지 됐으니까요. 압류 2천만 원 이후에, 그 1천만 원, 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제 경합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때 경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유효하다 이거야. 유효하고 요 전부명령의 효력은요, 일단 2천만 원이 먼저 가압류가 됐으니까 그 2천만 원을 뺀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19페이지 보면 송달을 보면은요, 전부명령은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에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즉시 항고를 안 하면 이제 그 항고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확정이 돼서 소급해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하면 즉시 항고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다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부명령은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돼요. 송달을 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이제 즉시 항고 끝나고, 안 하면 이제 그 항고 기간 끝나고 확정이 되고, 효력은 이제 소급해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에 이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복에 보면은요, 네 번째 줄. 집행채권이 이전 소멸, 뭐 이런 거. 집행채권에 대한 사유는요, 청구이의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전부명령에서의 뭐 즉시항고, 여기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자, 효력을 보면은요, 일단 권리 이전효가 발생해죠. 피압류 채권이 이제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변제효가 발생하죠. 권면행만큼 소멸하는 변제효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항상 소급효가 있습니다. 전부명령은요,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확정이 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피전부 채권의 이전을 봤고요. 그 다음에 변제의 효력, 변제의 효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명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A에게로 1억 원이 이전이 되면서 요 채권은 이제 이렇게 변제효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근데 요 C가 무자력이다, 이거 무자력이다. 이원 부담은 A가 그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명의를 받은 이후에
요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 뭐 소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B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이렇게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렇게, 소멸되는 것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B가 금방 사직을 해버렸다 이거야. 사직을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요 채권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채권이 있어야 그만큼이 이제 소멸이 되는 건데 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은 요 채권은 다시 부활을 하겠죠. 부활을 해서요. 요 채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A가요. 요 이렇게 전부 받은 요거에 대한 이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요. 제기했다가 이게 이제 부존재한다, 소멸했다라고 이제 해서 A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요, 그 패소 판결을 가지고 요 채권이 이제 집행 채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해서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B의 재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요 채권이 있는 상태다 이거,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전이 됐다. 그래서 요 C에서가 이제 무자력이다. 뭐 그거는 A가 이용을 보다 간소하지만은. 요 채권이 아예 없다 이거야. 요 채권이 부존재한다, 소멸했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부활해야 되겠죠. 소멸했던 집행채권이 다시금 부활한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전부금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A가요,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갑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1,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B가, 1,000만 원 채권에 기해서 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압류 전부 명령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전부 명령이 이제 요 을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압류 전부 명령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갑의 채권 중에 1,000만 원은요 A에게 이전이 되고 요거는 이제 5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진 채권 500만 원만 남게 돼요. 따라서 B가 갑에 대해서 추가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건이 500만 원, 남아있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가요, A가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을에 대해서 1,5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D가 압류 1,000만 원에 기해 가지고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이때는요. 전부 명령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에 집행 채권에게 합이 피압류 채권에보다 더 크죠. 따라서 요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거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1,500만 원 전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있는 상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압류는 유효한 거예요. D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유효해서 요 D는 뭐 압류 추심 명령을 그러니까 압류는 받아 돼 있으니까 추심 명령을 다시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 추심 명령이 먼저 있었느냐, 압류 전부 명령이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은요. 채권 집행에서는요. 배당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다든가 또 추심권자가 추심을 해서 공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배당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채권 배당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채권 양도가 이제 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행법은요. 개별 상대 요설 그러니까 어떤 압류의 효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이제 그 어떤 처분 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류권자에게는 이제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압류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떤 처분 행위가요. 따라서 어떤 채권, 피험유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된 이후에 피험유 채권이 채권 양도가 됐을 때그 채권 양도는요, 그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다른 압류 채권자, 뭐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어떤 그 배당의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연습 1번에 보면은요, A가 B에 대한 이렇게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이 1,000만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이렇게 압류를 이제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이거를 을에게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병이 이제 또 500만 원을 이렇게 또 압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요. 자, 먼저 A가 을에게 채권 양도를 한 거는요, 갑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요 병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대 요설이기 때문에요, 을은 갑에 대해서만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도된 이후에 이제 병은 이렇게 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효력이 없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을에 이제 요 채권 양도된 요거는요, 갑의 요 압류의 처분금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갑이 우선하죠. 따라서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갑이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만약에 갑의 채권이 5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똑같이 병은 이제 을 채권 양도된 이후에 이제 압류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을의 요 양도는요, 채권 양도는 갑의 500만 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을에게 500만 원이 그러니까 압류의 처분금지에 반하지 않는 500만 원 그대로 유효해서 500만 원은 을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요, 갑이 우선하기 때문에 갑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갑이 500, 을에게 500, 그렇게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이렇게 700만 원으로, 아니 500만 원으로 이제 가압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이거를 700만 원을 이제 양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병이 또 500만 원으로 압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이 500만 원으로 이제 압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B가 이거를 공탁을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배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요. 자, 일단 요 채권 양도 700만 원을 놓고 보면은요. 자, 이렇게 1,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1,000만 원 중에서 요 갑이 이렇게 500만 원을 이렇게 압류가 이제 갑이 압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을은 700만 원을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받았으니까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500만 원은 그대로 이제 처분금지에 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 500만 원을 을에게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을에게 이제 배당을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요 200만 원, 요거는 이제 갑의 압류의 처분금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갑에게 200만 원을 배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갑의 채권 양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을에게 채권 양도가 되지 않은 이 300만 원 범위에서는요, 갑, 병, 정이 안분해서 갑, 병, 정이 동순위로서 이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각 500, 500, 500이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해서 요 300만 원은 100만 원씩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300, 을은 500, 여기는 100, 100, 그렇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채권 집행은요, 기말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길 텐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 시험이나 뭐 이런 데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한 요 배당까지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말 시험의 범위는 매매부터 채권자 취소까지가 될 거고요. 문제는 10문제가 될 거고,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근거를 간단하게 기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조금 뭐 이렇게 줄여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시간적인 그런 좀 여유는 좀 가지고 풀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시험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화장실은 다녀오시고요. 시험을 다 치른 분은 다시 재입실이 안 되는 조건으로 퇴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용 법전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또 찍었어요. 그래도 뭐 상당히 뭐 여러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이 이렇게 또, 또 소통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인하대에서의 저희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후에라도 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든가 또 어떤 변호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조언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에게 또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여기 분당 서현역에 올 일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오시면은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은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